이 유성기어가 릴에 적용된 것, 특히 베이트 릴에 적용된 건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. 안녕하세요. 조홍식입니다. 오늘은 아부릴, 엠베서더 릴 중에서 이온이라는 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릴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아부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볼게요. 아부릴,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 뭐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제 나이쯤 된 앵글러라든가 최절에도 40대 중반 이상 된 시니어 앵글러들에게서는 아부릴은 요즘의 평가와는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스웨덴 강철이라는 거에 대해 그런 뭐 일종의 오해입니다만 스웨덴 강철에 대한 무슨 조금 그런 뭐라고 할까 선망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원심 브레이크를 최초로 만들었다. 최초로 발명했다 하는 그런 거. 그다음에 이 엠버서더 5000으로 대표되는 베이트릴의 원조다 하는 무슨 그런 생각. 세계 루어 낚시 여명기에 엄청나게 자극을 줬던 그 릴이에요. 그러니까 최고의 기종 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좀 저평가가 된 게 베스 낚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우리나라는 90년대 들어와서잖아요.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. 9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이 엠버서더, 아부 엠버서더 릴이 굉장히 뭐 좀 속된 말로 후져졌거든요. 그 전까지는 세계 최고였는데 하루아침에 후져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베스 낚시 여명기 80년대 중반에 극소수의 앵글러들만이 아마 이 엠버서더 9형 5000번, 5500번, 5000C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거예요. 아부 엠버서더 릴은 1983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퇴보를 합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최고 릴 그러면 이제 아부의 엠버서더인데 이거를 이제 일본의 다이와 시마노가 초창기에 완전히 베껴서 릴을 만들고 있었어요. 부속이 호환될 정도로 베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시마노는 획기적인 릴 디자인을 해서 성공을 하고 다이와는 또 다이와 나름대로 마그네틱 브레이크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뛰어넘죠. 유럽 제릴 특히 이 스웨덴 아버 엠베서더를 뛰어넘습니다. 그때를 전후해서 거꾸로 이 아부 엠버서더가 일제 릴을 카피하기 시작을 해요.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부가 이게 이제는 드디어 생명을 다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985년 그때 질 수가 없으니까 아부 엠버서더도 사활을 걸고 이런 릴들을 만들어냅니다. 이 디자인적으로 성공을 시키고 그래요. 뭐 세계 유명한 산업 디자인 회사의 디자인을 막 맡기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다시 전성기를 좀 누립니다. 그러니까 나란히 가요. 일제 릴들하고 이 스웨덴 아부 릴이 나란히 갑니다.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확 주저앉아요. 품질이 너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야 이제는 아부가 죽었구나. 이제는 일제 릴이 대세구나. 베이트 릴이든 스피닝 릴이든. 이제 그럴 때 2000년대 21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아부 스웨덴의 아부 엠베서더가 한번 다시 재도약을 하려고 신제품들을 내놓습니다. 그때 이제 지금도 좀 아직 아는 분은 아는 이런 모럼 시리즈가 나온다거나 스피닝 릴에는 괴상하지만 이런 수베란이라는 게 나오고 그때 같이 나온 게 바로 이온이에요. 2000년대 들어서 아주 완벽하게 독창적인 일본제 릴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릴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과거의 영광도 다시 한번 누리고 싶고 그게 바로 이 이온인데 어쩌면 잘 됐으면 베이트 캐스팅 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온 릴은
먼저 이 기본형이 나왔고요. 2000년에 나왔을 거예요. 이온 3600, 조금 지나서 고급 버전 3600 프로라는 게 나오고, 그 다음에 더 다운그레이드 시킨 염가판 3600 스포츠 이런 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기타 대형으로 5600 사이즈, 좀 더 큰 사이즈도 나오고요. 바다용이라고 핸들도 큰 거 달아서 나오고, 뭐 이렇게 몇 가지 나오면서 아부가 아직 안 죽었다고 주장할 만한 그런 라인업을 갖췄습니다. 이 릴의 가장 큰 특징은, 보통 베이트 릴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풀 축하고 이 핸들 축하고가 어긋나 있잖아요. 당연히 기어가 큰 드라이브 기어와 피니언 기어 작은 게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꼭 각각의 중심에 따라서 하나는 핸들, 하나는 스풀 축이니까요. 근데 이 이온은 특이하게도 스풀 축과 핸들 축이 동일선상에 나란히 있어요. 이렇습니다. 완벽하게 동일합니다. 마치 스풀을 직접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예요. 그 원인,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내부에 들어있는 플래너터리 기어라는 것 때문이에요. 우리말로 하면 유성 기어라는 겁니다. 이 유성 기어가 릴에 적용된 것, 특히 베이트 릴에 적용된 것,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. 전 세계 이 낚시용 릴의 역사를 쫙 훑어봐도 이 유성 기어가 낚시용 릴에 적용된 적은 없는 아주 획기적인 특수한 구조였어요. 이 기어의 특징은 힘이 아주 좋습니다.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요. 강력하게 힘 전달을, 힘 로스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기어가 크거나 뭐 작거나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기어비가 높습니다. 기어비가 높은데도 힘이 좋아요. 핸들에 돌리는 힘이 그대로 전달될 정도로 손실이 적다고 합니다. 총 5개의 기어가 이렇게 물려 있어요. 신기하죠? 그 구조가. 핸들을 돌리면 드라이브 기어 노릇이라는 큰 기어가 돕니다. 덮어 씌우고 있는 기어인데, 그거는 특이하게도 기어 산이 안쪽에 나 있어요. 그게 돌아갑니다. 처음.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 들어있는 조그마한 3개의 기어가 거기에 물려서 돌아갑니다. 그 기어가 맨 가운데 있는 스풀과 연결되어 있는 피니온 기어를 돌리는 그런 구조예요. 외부의 큰 기어, 내부의 3개, 정 가운데 피니언, 이렇게 5개의 기어가 물려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유성 기어예요. 뭐 물리적으로도 그렇대요. 회전하는 그 축이 같으면 힘 전달 효율이 좋다, 그렇다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실전 사용감은, 사용을 해보면 느낌이 의외로 괜찮아요. 이게 스풀 돌아가는 축하고 이 핸들하고가 동일선상에 있다 보니까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. 그리고 이 이온 릴 보면 이 디자인이 좀 참신해요. 예. 뭐 이미 이때만 해도 벌써 로우 프로파일 릴 나와 있고, 또 그렇다고 이 전통적인 이런 원형 릴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, 근데 요건 특이하게도 이렇게 좀 찌부러져 있는 그런 특징이, 디자인도 참신합니다. 좌우가 똑같고. 그다음에 스타 드랙을 없앤 대신에 이 옆에 사이드 커버 앞쪽을 이 전체를 다이얼로 만들었어요. 이렇게 다이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드랙 디스크가 커요. 원래 아부의 이 릴의 가장 뭐라고 할까 나쁜 점은 드랙이었어요. 드랙이 스무스하지가 않았습니다. 전통적으로. 뭐 물론 드랙을 뭐 베스 낚시할 때 드랙을 특별히 쓸 일은 없습니다만은, 이걸 바다에서 사용하거나 뭐 엉뚱한 큰 고기가 걸렸을 때 보면 드랙이 스무스하게 쫙 나가는 게 아니라 쭉쭉 이렇게 나가요. 풀리다가 스톱되고 또 풀리다가 스톱되고, 뭐 조절을 하지 않는데도 이런 말 안 듣는 드랙, 그런 정평이 나 있는 게 아부 릴이었는데요. 이 악평난 드랙 성능이 이 이온이 나오면서 확 달라집니다. 이 다이얼식 드랙이 이거 굉장히 좋다,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였어요.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원심 브레이크도 새로운 발상이 적용돼 있었습니다. 보통은 다 아시잖아요. 원심 브레이크, 그럼 이렇게 철사가 있고 그 철사 안에 파이프 형태의 브레이크 블록이 이렇게 왔다 갔다.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T자형의,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T자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. 회전을 하면. 그게 브레이크 패드에 닿아서
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또 특이한 원심 브레이크는 원심 브레이크인데 구조가 다른 원심 브레이크였어요. 그리고 아마 습식 브레이크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브레이크 그 안쪽에 드럼 안에다 살짝 그리스를 발라줘야 된다. 이렇게 또 써 있었고요. 아무튼 이게 디자인도 참신하고 드랙도 뭐 성능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원심 브레이크 모양도 신기한 게 들어갔고 뭐 그리고 뭐 가장 특이한 거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어 시스템을 집어넣은 거. 그 당시에 그 발매했던 그때 그 해에 미국의 필드 앤드 스트림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. 낚시 잡지로 굉장히 유명한 그 잡지가 올해의 낚시 도구로 선정을 해줄 정도였어요. 이렇게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한 점하고 그렇게 장점만 부각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이게 사용을 해보면 아주 결점투성입니다. 왜 이러지? 이럴 정도예요. 근데 이제 더 큰 문제점은 이게 이 단점을 충분히 다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다 커버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었어요. 근데도 안 했다는데 그게 더 괘씸했습니다. 일단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거, 이 사용하다가 손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사이드 커버가 열려요. 이렇게 턱턱 돌아가가지고 확 열려버립니다. 아, 이게 힘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열려요. 손으로 이렇게 미끄러지기만 하면. 그뿐만이 아니라 요 색깔 여기 페인팅이 돼 있죠. 이게 살짝 좀 도톰한 뭐라 그럴까 고무 재질이에요. 요 위에도 그렇고 검은 부분이나 이쪽은 계속 손이 닿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다 헤져 버렸어요. 그래서 열심히 닦아내서 지워버렸습니다. 계속 끈끈해져 가지고 습기 때문인지 땀 때문인지 이렇게 불량이 많았어요. 이 표면 코팅이 거지 같았습니다. 막말로. 그 다음에 이 바디가 이게 플라스틱이에요. 이 프로 모델은 요 안쪽 요 부분이 이제 마그네슘 합금이라고 해서 프레임만 마그네슘 합금이고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입니다. 이 기본 모양 모델은 완전히 플라스틱이고 이 플라스틱도 좋은 플라스틱도 아니고 무슨 싸구려 프라모델 같은 그런 플라스틱이에요. 뿐만이 아니라 정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. 다 유격이 너무 커요. 여기저기에 스프라하고 이 프레임하고 유격이라고 그럴까? 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는 낚싯줄을 쓸 수가 없었어요. 12파운드, 14파운드 줄이 막 끼어 들어갔습니다. 20파운드 이상 써야 감아야 그냥 쓸만해. 안심하고 쓸만해. 이 고무 코팅은 다 벗겨졌고 이 노화가 빨라서 이 수지가 끈끈해지고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그 특이한 그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 원심 브레이크 그것도 고질적이었 문제가 있었습니다. 한번 원투를 싹 하고 나면 금방 닳아요. 왜 습식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안에 그리스를 왜 안 발라주면 안 되나. 원래 보통은 원심 브레이크에서 그 안에 무슨 기름이나 습기가 있으면 브레이크 안 들으니까 습기를 없애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건 거꾸로 살짝 발라주지 않으면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너무 금방 닳아버렸습니다. 그렇다고 조금 많이 바르면 원심 브레이크 의미가 없어요.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. 이게 굉장히 부드럽긴 합니다. 캐스팅을 할 때 탁 이렇게 놓으니 드랙이 돌아가는 아니 스프리 돌아가고 그러는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. 그래서 혹자는 좀 캐스팅 능력이 좋은 분들은 원투에 좋다. 이 서밍에 좀 서툰 분들은 아 원투를 하면 이 리듬 도저히 못 쓴다. 백러시 너무 심해. 이런 말 하신 분도 있었고 피칭에는 참 좋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. 나뉘었어요. 그래서 원투에 좋다 아니면 피칭에 좋다 이렇게 나뉘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.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 스위치가 요게 요 핸들 정 가운데 붙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불량이 많이 납니다. 핸들을 감다 보면 이게 저 같이 돌아요. 요 가운데 요 메카니컬 브레이크가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스프의 유격이라든가 아니면 스프의 브레이크 정도가 사용할 때마다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. 아, 그 사람 귀찮죠.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사용하다 보면 이게 자꾸 열려요.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열려버립니다. 아무런 스위치나 무슨 뭐 잠금 장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프로 모델에는 이게 빠지지 말라고 요 안쪽에 요런 부품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. 요 구멍에 끼워서 잠가놔라.
일반형 이온은 요 이게 말리다 보면 자꾸 이제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그냥 홀딱 열려버리는 거예요. 이게 뭐 뭐 스위치가 있거나 뭐 레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만 있어도 이게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.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. 이 프로 모델에서는 요 부속을 새로 첨가가 된 거예요. 요 움직이지 못하게 요 구멍을 그냥 막아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뭐 사용을 할 때도 이게 돌아가지는 않는 거죠. 이 플라스틱 이 고리 덕분에. 그러면 이제 아무로 손으로 밀어도 열리지 않습니다. 사이드 카발 열려면 프로 모델은 얘를 띄어내고 돌리면 열립니다. 이렇게 적당히 만든 일이었어요. 가격이 요 프로 모델이 $300인가 그랬습니다. 요 일반 모델이 그 조금 아래고 스포츠 모델이 $140, $150 안 하는 게 전체적으로 중저가의 일이었어요. 획기적인 기어 시스템을 이렇게 적용을 시켰으니까 실전에서는 매우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릴이었던 건 분명합니다. 이 릴을 처음 고안하고 설계한 디자이너하고 얘를 상품화시켰다는 그 아부 회사의 방침, 이 도전 정신은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. 잘했다,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해줄만 해요. 다만 이 상품화 과정에서 이 단가를 좀 올리더라도 정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소재를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으로 하거나 카본 바디를 한다거나 플라스틱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훨씬 정밀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. 정밀하고 좋은 소재로 만들었다면은 아마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. 좋은 물건은 가격이 비싸도 살 사람은 다 살잖아요.